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자사주 소각이고요. 인터파크 내용이네요. 인터파크가 자사주 전량을 소각합니다. 회사 전체 주식의 한 4.37%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흑자 전환을 했고요. 또 자사주 소각 소식으로 오늘장에서 역시나 좀 상승력을 그럼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2.5%대 상승력이고요. 자, 영업이익이 2020년 112억 원 적자에서 2021년 25억 원 흑자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 끝나고 나서죠. 자사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자사주 소각 이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사주 매입도 호재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이제 매입하게 되면 그 물량을 회사에 당분간 묶이니까 한 주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소각까지 시키게 되면은 이제 그 자사주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주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주당 가치는 네,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물량만큼 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오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주식이 없어 주식을 줄이는 거지 이제 기업의 가치는 여전하니까요.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이고 그만큼 주가에도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각 예정 금액이 116억이에요. 적지 않아요. 네, 적지 않은 수준 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주당 50원의 배당금도 뭐 지급을 하는데 이게 배당 수익률로 보면은 1%가 안 되기 때문에 큰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라는 부분에 좀 의미를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에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어쨌든 흑자 전환에 성공은 했습니다. 예. 자회사의 손익 개선이라든지 뭐 전자상거래 사업 부분의 뭐 매각 결정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전자상거래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신설법인의 지분 70%를 야놀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는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인터파크가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분야가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 자회사죠. 아이마켓 코리아 그다음에 바이오 사업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겠다라고 밝혔는데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 B2B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그래서 매년 견조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파크에 또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회사인 인터파크 바이오 같은 경우 항암 신약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바이오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인터파크라고 하면 전자상거래 업체, 그다음에 뭐 여행이라든지 뭐 티켓 판매 업체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업 구조가 많이 재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아이마켓이라든지 뭐 제약산업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밸류에이션 증가에 따른 그 주가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